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하게 주민소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라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 예를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무상급식을 관련해서 본인들은 하고 싶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주민소환 운동을 통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활동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국회 장면으로 옮아오게 됐을 경우는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한 가지 발언했던 것을 바탕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김무성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서른 의원이 했던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조직화된 사람들의 활동들이 야당 의원에게 집중되게 됐을 경우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 권력이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있게 되는 문제들 속에서 유독 야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각박한 상황이 검찰 권력과 그리고 사실상 조직화된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의원들에 네. 대해서 국민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칫 잘못 와전되게 됐을 경우는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는 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네. 접근하는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거는 어디서 구현되면 되냐면 국민소환제를 논의할 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을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경우는 흔들렸어요. 정치적으로 흔들렸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도 똑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만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은 흔들려도 되냐. 그러면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별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이든 기초든 그리고 시도의원들에게 주민소환을 실시했으면 그건 국회의원에게도 실시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만 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저는 반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제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7명 정도가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법사위에 있는 A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자금법으로 2016년 3월에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기소가 돼요. 그리고 1심이 끝난 게 2018년 봄이에요. 그리고 아직 항소심하고 대법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에 대해서 무슨 뭐 표적해서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6~7명의 의원들이 이게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거든요. 20대 국회. 그런데 이 의원들이 아직도 항소심 안 끝난 의원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야를 가를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여당 의원 중에 정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소환해야 되겠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 소환제는 국민들의 요구는 정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형사적 절차와 다른 트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형사적 절차가 느려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처벌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아니죠. 그건 이렇게 무슨 말씀, 무슨 의도로 그럼 그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의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은 그 답답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당 의원들에게는 그 봐주고 검찰하고 재판부가 야당 의원만 소환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92건이 주민 소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두 건이 통과가 됐어요. 화장장권 관련하여 두 명의 시의원이 소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2건 중에 두 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두 분이 문제 제기하는 것의 한 측면, 안정성의 측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를 증명하는 수치가 됩니다. 대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른 측면.